애들이 나이 먹었을수록 결혼할 생각도를 하네. 안정한 게. 그전에 어릴 때 물리는 거야? 아내의 바꿔야. 우리 때는 스물 정말 다섯만 넘어가면은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스물 때 그 다 생각이 없으니 말이 되냐고. 점점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방법이 없어요. 좀 알맞아. 근데 얘기는 맞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몇 프로라고 그러더라고. 몇 프로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통계적으로 몇 프로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중심지를 잡아야지. 전국적으로는 쫙 강원도나 쫙 밑에 지방들. 외암이 두꺼워서 직속 하기 힘들겠어요. 위험하게. 그렇죠. 저거는 직소는 얼마나 해요? 디폴트 쪽? 저거 회사에서 사주는지 뭘로 지금? 아니 저거 꽤 비싸겠는데. 저희는 그냥 유선으로 돼 있는 건데. 저거는 되게 되게 튼튼해. 요즘은 다 배터리야. 모든 공구 다 배터리야.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거는 그냥 전기로 썼죠. 전기의 그러니까. 힘이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더 좋지? 응? 네. 좋아요. 요즘 다 배터리더라고. 모든 게. 무슨 말 잖니?
그래, 저번에는 그전에는 한번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두 명이 필요해 나까지. 그래서 물건을 들어놓고 나면은 그냥 볼트만 껴주면 되니까는 그 집사람하고 짤랑짤랑 같이 이제 집사람으로 그 볼트만 껴주면 되니까는 그냥 좋아해서 가자 그랬지. 이제 갔어. 이런 이제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사진 하나 딱 찍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애들이 찍었더라고. 달라고. 내가 보내줬어. 보내주면서 그 서류 또 해달래. 돈 받으려고 막. 그래서 아이, 그 거기서 좀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다 도와줬는데 그거 온다고. 여자분하고 그거 온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실제로 보스킨 거니까는 근데 이런 두 명을 넣는데 이런 두 명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예사친 형이 들었걸라. 예사친 형이 이제 거기 현장실에 건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성기관대 같이 들어갔도록 해. 그리고 성기관대 들어가다가 이렇게 장면을 보고 부대표 보고. 거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좋지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거기 좀 거기야. 직원들이, 직원, 정리수 직원들이 없어. 다 용역으로 잡아 돌려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명이, 30명이 그랬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갖고, 그만두고 잘한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2명인가? 2명이고. 거기 학교 소속된 사람 그렇고,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서 근데 여기는 좀 힘든 게, 여기 기사가 6명, 7명이나 필요하고, 그러고, 보조원도 한 6, 7명 있어야 해서, 10몇 명 있어요. 그래야 하니까, 다른 데 마냥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여기 영역만 필요하고. 부자가 많아서 돌릴 수가 없어. 연대 같은 경우는 1호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그런데, 기사 1급 가진 사람 하나 있고, 보조자 3, 4명 있고 그러면 돌리는 게 가능한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막 6보자, 7보자 돼버리니까 기사만 선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그 자체가 안 돼. 용역 갖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치면 그 일들하고 깜짝 놀랐다는 게 걔네들은 전부 다 더 용역이 몰라. 용역 다 넘겨버리니까는. 그래서 팀 모여봤자 한 서너 명 모이면 되거나 직원들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는 뻑뻑으로 있다. 잠깐만요, 여기는. 여기도 저 처음 들어올 때는 3,000이었어요, 3,000. 계약 용량이 3,000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늘었죠. 말도 못하게 늘었죠. 입장만 해도 똑같은 그 세타인데 13,800에 2,000에 500에 400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지었지. 여기 그럼 무척 지었지. 건물도 지었고. 거기 이제 저거 이제 큰 것도 없고 언젠가서 또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나올 거라. 글로 넘어가면서 삼성을 넘어가면서. 안 가겠어요? 더 가요. 올라타지 않겠어요? 안 타요.
아니 하지 마. 못해. 가만히 있다.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아 이거 앵글을 자, 아니 이쪽으로 새겨. 저 앵글을 한쪽으로 새겨. 저거 너 조금 더 제기 쳤어? 나 탔지? 아니 저거 아, 했어. 아니 나와 나와. 아니 저거 아니, 나와 나와. 저거 요거 앵글 아니 나와. 기다리자. 금방 해. 아 그거 높은 거 없어요? 높은 거 아니, 아니 저기 앵글 저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 아 그럼 저 밑에다 집어넣어. 아니 아니 그럼 이거를 꺼내야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이게 이제 잘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거야. 안 됐으면은 고생했으면은 안 됐어. 그 힘 안 들었잖아요. 네? 어? 일단은 꼴을 살짝 내려. 그걸 꼴 하고. 앵글이 커서 그냥 골치 아프다, 야.
짧아? 컵은 기준에. 여기.
그거 어떻게 불었는가 표시 안 했네. 뭐지? 특한. 이때 물려야 되겠네?
어쩌, 방금 많이 됐네. 충전 안 들어갔었네. 여기까지 충전이 안 들어갔었네. 안 들어갔어요? 정리 부정하고 충전이 안 들어갔었네. 여기 여기나 여기 두 개뿐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건 고장이고요. 네. 불은 항상 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자체가 되면 예 충전 다 되면 네. 이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일단 냅두면 지가 넘어갑니다. 네. 자체가 이 다섯 개는 불이 들어온 고장이에요. 아까 SCR 말씀드렸죠. 그 SCR 열이 너무 많이 나면 경보가 뜹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그 정유기가 이전압이 너무 올라가면 누가 여기서 이제 볼륨을 건든다든지 아니면 기가 고장이 나서 DC가 이제 너무 전압이 높으면 그 배터리에 터질 염려가 있잖아요. 전압이 높기 때문에요. 이건 몇 볼트 넘어가면 128이요. 128 넘어가면 예. 저기 DC 오버볼트지가 예. 뜨는 거예요. 오버볼트에 뜨면서 우리가 기계 자동으로 서요. 과충전 보호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128볼트요. 예, 자체가. 그 다음에 한정에 나간 배터리를 뽑았으실 거 아니에요. 네. 뽑았으면 요즘은 배터리가 종기 전압이 세고 너무 많이 방전을 시키면 충전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때 언더볼트지가 뜹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아까 보셨어요. 휴지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휴지가 나갔을 때 경보가 뜨고요. 요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한 가닥에 여기 다 휴지가 나갔을 적에는 그냥 차단시켜 놓고 같은 용량으로 가르면 돼요? 아니면 그냥. 안 나가요. 예. 나가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저 배터리 교체할 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물리면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이 정리가 50A 정리기예요. 네. 근데 휴지는 64만A를 썼어요. 휴지 자체는. 여기는 500만A를 걸어도 50A 이상 흐르지가 않습니다. 전류 억제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지금 200A를 쓰고 계시거든요. 네. 한 잔이 나가 배터리를 쭉 뽑아 쓰고 한 잔을 한 대에 딱 들어오면 확 땡겨버리면 얘는 400A, 500A 막 먹어 들어가요. 지금 배가 고픈게. 그럼 정리 다 날라가요. 뭐 휴지만 날라가는 게 아니고 뭐 SCR도 나고 다 나가요. 50A 이상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A 정류기면 100%를 수화를 튼 게 아니고 40A도 세팅을 딱 시켜놔요. 왜냐면 80%를 보기 때문에. 이 정류기에는 500만A를 걸어서 40A 이상 흐르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휴지는 언제 나가냐? 플러스만 쇼트 시키면 나가요. 쇼트 때.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합선 빼놓고는 예. 상관이 없네요. 예. 예, 여기서 관리하실 건 여기 경보가 들어왔다 하나라도. 근데 부자선 리셋을 넣는데 해제가 안 되면 AS 진작 하셔야 돼요. 못 잡아요. 대책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부하고 올려드릴까요? 네. 비상등 없어요. 응? 비상등 한번 더 올려볼까? 아, 비상등 없어? 아, 응. 잘 돼. 잘 되잖아. 어? 네. 아까 불 들어와서 했으니 이거 올려놔드릴까? 네, 그래. 자, 하나씩 올립니다. 야, 90이죠. 들어오네. 네. A12 이쪽에. 네, 지금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는데. 아, 지금 떴, 예, 지금 떴어요. A12, 저쪽 A12. 예, 저쪽 A12. 근데, 각자 돼 있나? 각자 돼 있어. 희한하네. 그러면 이거는, 저기 불려있는 것도 똑같이 불려있는 스피아라고 떠있었는데 다 올라가 있었어요. 스피아. 예, 근데 그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스피아라고 써있는데, 네. 똑같이 있는데, 요거 두 가닥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나중에 와가지고. 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유기 가져가 있는 건 어떻게 하네, 저 어떻게. 그건 또 무슨 지시 또 끌고 가면 되겠지, 왜. 아까 봤어도 나갔는데. 저는 살라살라 들어도 돼. 그래요? 들고 가면 들어서 돌리고 그러면 쉬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별로 나오더라고요.